터키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못 먹겠지? 어?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못 잡겠지? 안 줄 거지? 안 줄 거지? 멍충멍충 못 잡겠지? 안녕하세요. 공공인재학과 17학번 이재혁입니다. 오늘은 공공인재학과를 소개시켜드릴 예정인데요.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멍충멍충 쌍지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못 잡겠지? 선배 왜 갑자기 안 하던 공부를 하고 계시죠? 그럼 잠깐 지금 토크 가능? 가능합니다. 좋아요. 선배님은 어떻게 공공인재학과에 이렇게 스물스물 기어들어오게 되셨죠? 기어들어온 건 아닙니다.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이 학과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다른 학교 비슷한 학과에 비해서 커리큘럼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행정학과라는 특성상 저희가 뭐 행정학이라든지 조직론, 예산론 등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공공인재학과로 바뀌게 되면서 공무원 시험에 도움이 되는 과목들이 생겨났는데요. 뭐 공무원 수험이라든지 면접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상지대 공공인재학과가 다른 학교, 다른 학과에 비해서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또 대단하시죠. 좀 교수님들이 좀 훌륭한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좀 교수님들이 좀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뭐 공무원 시험 출제라든지 공공기관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뭐 한국사 시험 출제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에서 도움이 아무래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시험 문제도 조금 알려주시고 그런 게 혹시 있나요? 그러면 교수님들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실무에 계시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요점이라든지 출제 경향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부분은 있죠. 제가 또 궁금한 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공공인재학과에는 동아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막 술도 먹고 그런 동아리가 혹시 있나요? 그런 동아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운동 쪽으로 좀 뛰어난 면이 있는데 축구 동아리인 최강11과 농구 동아리인 ABC가 있고 또 운동만 할 수는 없잖아요. 공부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스라는 공무원 시험 준비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 학과에는 총 3가지 동아리가 있는 거군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님. 오늘 토크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학생회장까지 만났으니 이제 교수님도 한번 인터뷰를 따야 구색이 맞지 않겠습니까? 교수님까지 토크 한번 하러 가보시죠. 지금 교수님 연구실 앞으로 왔는데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교수님, 바쁜 척. 교수님 안 바쁘잖아요, 원래. 바쁘시니까 터키 아이스크림 한 입? 못 잡겠죠? 자, 우리 교수님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왜 이러지? 오늘 제가 컨셉이니까 이상해도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인재학과 은정환 교수입니다. 공공인재학과는 정확히 무엇을 공부하는 곳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 공공인재학과는 말 그대로 공공 분야의 이론과 실제를 배우고 이재혁 학생처럼 훌륭한 학생을 키워내는 곳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사회에 나가면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면 될까요? 우리 학과는 갈 곳이 아직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부문 갈 수 있고요. 최근에는 지방의회, 의회도 많이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원주에 있는 혁신도시에 공기업도 진출할 수 있고요. 끝으로 이제 뭐 총무나 인사 분야의 민간 기업에도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저희과는 매우 할 수 있는 게 폭이 넓군요. 그럼 우리 과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공공을 향한 창의적 인재라고 표현하고 싶네요. 자, 역시 공공인재학과가 최고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예비 신입생 친구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물론 있죠. 저희 공공인재학과는 첫째는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공무원 시험 실제 출제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 면접장에도 들어가시고 그런 교수님들이 계시고 두 번째는 원주에는 혁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끝으로는 이제 이 옆에 있는 이재혁 학생처럼 훌륭한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반길 겁니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공공하시면 제가 인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공공 인재 step by step.